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계속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3번 계속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불시 현재하고 도로 염정이라다. 그 염정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되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도로, 그 부질없다 이거야. 부질없는 짓이다 이거야. 마음이 쉬어야지 몸이 가만히 있는 그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은 현재, 그 부처님의 기쁜 뜻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려라. 망념을 놓아라. 번뇌를 놓아라. 그 소리인데. 그 집착을 놓으라는 소리인데. 염정이야. 에? 고요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공부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나는 참선할 거야. 이런 사람들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데 가운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 없어? 영계신님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어떤 거? 마음. 아니 나는 참선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강원에 와서도 나는 참선만 할 거야 늘 그 이야기 없어. 참선은 포지만 취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없는 모양이구만. 근데 옛날에 강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몇이 꼭 있었거든. 나도 한때 그랬거든. 나도 한때 그랬거든, 보면. 참선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앉아서 계속 있는 분은 못 봤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보면. 자, 이제 4번 개송입니다. 즉한도 오롯하여 큰 허공 같아.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즉한도 오롯하여 큰 허공 같아.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는 법인데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로 인해 여여하지 않게 되나니 그랬어요. 원동태허 무흠무여 양요치사 소유부려. 자, 이걸 허공 토를 한번 달아볼게요. 원동태어이듯 아니면 또 원동태어이여 무흠무여인데 양유치사로 소위 불렬이라. 그렇게 따라요. 여러분들이 닮으면 돼. 근데 이제 연습 한번 하는 거지. 지역간도우로다여 큰호공 같다. 원동태어이여 무흠무여인데 양유치사로 소유 불연이다. 이걸 또 뭐 분해가지고 달면은 원은동태어이여 무흠이고 무여인데 양, 유, 치사로, 소위, 불렬이라. 같이, 극한도, 오롯하여, 큰 호공 같아,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는 것인데,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로 인해 여여하지 않게 되나니, 그랬어요. 지심스님, 여기에서 모르는 것,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오롯하다, 오롯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오롯한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왜 모르냐? 오롯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봤지? 예. 오늘 처음 읽어보는 거야. 다른 데서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어. 처음 보는 거야. 오롯하다 이 말은 순수한 우리 한글이야. 이 오롯하다 이것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넘치거나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뜻이야. 응? 넘치거나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보면. 그 오롯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야. 조금도 넘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게 없어 보면.
이 도는 무슨 말인지 알죠? 도. 응? 도라고 하는 말. 도가 뭐야? 흔히 이 절에 오면은 바깥 사람들이 도 닦으러 갔다 그래. 도. 도 닦으러 갔다 그래. 응? 그럼 도 닦으러 갔다 이 말은 바꿔서 부처님 마음 닦으러 갔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이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처럼 살겠지. 예. 이게 오롯한 도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는 도. 완전한 도. 완전한 부처님의 삶. 완전한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근데 한문으로 보게 되면 온동태어라 그랬지, 원. 응? 근데 이걸 보통 번역할 때 둥글기가 태어와 같아.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둥글다 그러면은 모낭 그 삼각형 팔각형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응? 그래 둥글기가 허공과 같다 그럴 때 우리 허공을 허공이 둥글어요? 재현스님 허공이 둥글어? 연기스님, 허공이 둥글어? 여긴 둥글입니다, 스님. 네? 여긴 둥글입니다, 스님. 거기는 둥근데, 우리가 말하는 허공은 이제 그런 허공이 아니고, 지금 이게 하늘 쳐다보니까 쫙 천재를 쌓고 있는 그 허공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이 천재를 쌓고 있는 이 허공이 둥글어? 엄청 크게 보면 둥글 수도 있고요. 둥글 수도 있고, 네. 그럼 둥근 건 아니네. 예, 둥글 수도 있는 것이네. 네모날 수도 있고. 예,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 그렇지. 그럼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 이러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잖아. 허공이 둥근지 네모난지 웃지 않아 보면. 텅 비어 있을 뿐이지. 텅 비어 있을 뿐이지, 보면은. 근데 허공을 부처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 허공을 부처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보면. 허공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보면. 허공은 모양이 있다, 없다? 없지. 응? 이 허공이 무한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 허공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지. 어? 허공을 볼 수가 없어. 티끌은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허공은 볼 수가 없고, 티끌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커? 티끌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 허공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 이제 허공이 티끌보다 작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허공을 마음으로 비유할 때, 마음이 비유할 때, 티끌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보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보이면. 안 보여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안 보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보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보면. 응? 자, 티끌은 있어, 없어? 응. 자, 없는 거하고 티끌하고 어느 게 더 커 보여? 티끌이 더 커 보이죠. 그 티끌이 더 커지, 보면. 그러니까 티끌 속에 응? 없는 게 들어가 있잖아, 보면. 응?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작다 그러면 티끌 속에도 들어간다 뜻이 그런 의미거든. 그런 의미거든. 응? 그 허공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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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티끌을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지. 응? 없지 보면은. 영을 영 플러스 영 플러스 영 플러스 해가지고 영을 쭉 써라. 응? 합이 뭐가 나와? 영이 나오지. 영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데서 막 일미진주, 함시바, 중중무진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그 원이라고 하는 건 둥글다 모나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하다, 완전하다, 넘치거나 부족한 게 없다, 부처님 마음으로 봐야 돼. 완전한 도로 봐야 돼. 오롯한 도로 봐야 돼, 보면. 그래서 오롯한 도, 지극한 도, 이게 원이야, 원. 저 지도와 같은 말이다, 이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동태어이요. 큰 허공 같아서. 지극한 도 오롯하여 큰 허공 같아. 이제 원자 이해 되셨죠? 이런 근래의 되게 많아. 그 원자를 딱 내놓게 되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좋은 거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거면 전부 부처님 마음 그래. 부처님 마음으로 대치를 하라 그랬잖아. 응? 그래서 원, 지극한도 이건 오롯하여 큰 허공 같아. 태어이여. 무흠 무여인데. 흠은 부족한 거야. 여는 넘치는 거야, 보면은.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는 법인데, 무흠무여인데. 뭐,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야, 보면은. 이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자리는 완전하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완전한 거야, 보면. 그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 마음으로 못 살아가느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양, 진실로, 양, 진실로, 유치사야. 취하고 버리는 마음. 이 취사심은 간택심이에요. 애증심이야. 순력심이야, 보면. 그러니까 유치사. 취사하고 버리는 마음. 그 십이 분별심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네? 그러한 까닭으로. 그로 인하여서 불열이라 우리 마음이 여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완성된 마음을 왜 못 쓰느냐. 여러분들 마음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 넘칠 것도 없어. 이대로 쓰게 되면은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거 하나가 돼가지고 착 에? 모든 세상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이 난단 말이야, 보면. 응? 욕심이 난단 말이야, 보면. 성이 나고 욕심이 나서 행복하면 좀 더 행복하지가 않아. 응? 욕심이 해결 안 되니까 성이 나서 그 성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야. 너무 힘이 든 거야, 보면. 그 이유는 뭐냐?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보면. 간택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순력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보면. 위순 상정을 해서 그렇다는 거야, 보면. 그게 여기서 취사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야. 요취사. 취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에? 그러한 까닭으로 그로 인하여서 풀려야, 여러분들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여여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다. 에? 그 여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게 행복한 마음이잖아. 그게 열반심이잖아, 열반. 응? 그게 보리잖아, 보면. 자, 그 5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는 부처님의 기쁜 뜻을 알고, 현재를 그렇게 했지, 현재, 불식 현재 할 때 현재, 앞에 걸 설명해 주는 거야.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지도야. 현재나 지도로 같은 말인데 무엇 하나 부족하나 넘치는 게 없이 사는 오롯한 진리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없이 무흠무여 그것이 오롯한 진리 원이다. 이 오롯한 진리가 지극한 도로서 지도 같다 이 소리죠. 부처님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 마음 불성을 말합니다. 이 계속은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은 허공처럼 중생의 온갖 망상이 다 사라진 텅 빈 충만일 뿐입니다. 허공에 무엇 하나 부족하고 넘치는 것이 없듯 부처님 마음도 무엇 하나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이 늘 여야 합니다. 이 허공 속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 허공 속에 넘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지 보면은.
자,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의 온갖 십이분별이 사라진 곳이므로 집착할 곳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성가에서는 이를 몰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몰팝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중생의 온갖 십이분별이 사라진 것이므로 집착할 곳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성가에서는 이를 몰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는 잡는다는 뜻이 이게 잡을 파자거든. 앞에 그 손수별 써주기도 해. 빼기도 하고. 비는 코입니다. 코를 잡듯이 어떤 경계로 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십이분별심이라면 분별심이 조금도 없는 것이 몰팝이지요. 그래서 이거 이해돼? 몰팝이? 재현스님 이해돼? 이 설명은 이해 못할 거 없지. 응? 이 몰팝이가 부처님 마음을 표시하는 거야 보면은 뭘 현금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뭘 현금? 응? 현은 줄현자야. 금은 고문고고. 그 몰현은 줄이 없는 고문거야. 줄이 없는 고문거가 소리나 안 나? 안 나죠. 안 나지. 그런데 줄이 없는 그 고문거에서 끝없이 끝없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어 보면은. 그때 그 몰현금 고문 뭐야 그 줄이 없는 고문거인데 소리가 난다. 이것을 부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또 무공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공조. 구멍 없는 피리. 네? 무공조 그래가지고 구멍 없는 피리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 구멍이 없으면 피리에서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지. 안 나지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야 보면. 거기 소리가 난다는 거야 보면. 또 무저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바닥이 없는데 우리가 배 그러면 물에 이렇게 뜨는데 물에 이렇게 뜨는데 물에 뜨게 되면은 응? 그 물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바닥이 보여 안 보여? 응? 크루즈선이 제 아무리 커가지고 16층 17층이 있다 할지라도 바닥이 있어 없어? 근데 바닥이 없는 배가 있어 없어? 그 바닥이 없는 배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배겠지. 이 세상을 쌓는 배야 보면 거기에 모든 중생을 싣고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가는 배가 무저선이거든 보면. 응? 그래서 무저선 그러면은 바닥이 없는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고 선 그 배가 부처님 지혜야 보면은 지금 이 말 이해들 가요? 지금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 이해가 가? 일벽신에 그만큼 배가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닥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배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네. 근데 거기에 모든 주제를 탁 데리고 바다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어? 이 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게 그게 이제 반야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령금 그러면은 모령은 부처님 마음이야. 응? 어? 고문고 줄이 없다. 이것은 어떤 흔적 자취도 없다. 이 소리거든. 근데 금 소리를 낸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러니까 모령 금 할 때 모령은 부처님 마음이고 금은 부처 뭐야 그 고문고는 부처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공저 그러면 그 말도 이해가 있죠. 무공 구멍이 없는 구멍이 없는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찾아보면 어떤 흔적이 없어. 구멍이 안 보여. 줄이 안 보일 때 구멍이 안 보여. 바닥이 안 보일 때 구멍이 안 보여, 보면은.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인연만 주어지게 되면 사시사철 바람이 불고, 그 바람 소리 인하여서, 솔바람도 불게 하고, 능수보들 휘영청, 흔들기도 한단 말이야, 보면. 그 흔드는 소리가 들기도 한단 말이야, 보면은. 응? 그래서 그거를, 모령검, 무공조, 무저선, 그 다음에 여기서 몰파비. 여기서 몰파비, 그러면 잡을 데가 없는 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몰파비 하면은 그냥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를 한다. 잡을 데가 없다.
코를 잡을 데도 없다. 어떤 흔적을 잡을 데도 없다. 그럼 그게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나는. 그래서 하나를 슬쩍 내놓은 거야. 아, 하나, 뭘 파비. 그러면 파비처럼 중생들은 늘 나의 집착에서 무언가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내고 있기에 그로 인해 참으로 진실한 자기 마음을 여여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으로는 바라면 바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근데 요즘 기초불교 하는 사람들은 요 갈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가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 응? 가래가 나고 갈증이 나고. 응? 궁핍해질 뿐이니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야.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는다. 이 소리.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 소리. 그러니까 절에 살면 스님들이 자꾸 순수해지고 순진해지는 게 집착을, 집착심을 내려놓는 거기에 그런 묘가 있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응? 아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응?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랬지. 그걸 버리려고 할수록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막존순혁. 순혁심을 두지 말라는 거야. 십이분멸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 십이분멸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게 다만 자신의 성품만 오염시키지 말라 이 말하고 같은 뜻이야. 보면 바른 법을 찾는 그 자체가 삿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제 요 말이 이해가 되지. 아, 참선할 때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심무가해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무가해고 걸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원리전도망상. 전도망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망념을 다 떠난 자리야. 응? 그 자리가 열반적정이야. 최고 행복이 주어지는 자리. 응?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적정. 고요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 가장 행복한 마음이더라.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